파리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오늘도 시원하게 법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들의 법 김유중입니다.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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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시원한 법 여러분들에게 가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하나도 안 신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법길을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이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픔을 버릴 바다로 가는 것보다 법 속으로 들어오신 거 어떻습니까?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원한 여름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대석, 정말 큰 여름이 지나고 이제 중복입니다. 여름에 완전 한가운데 있다고 봐야 할 텐데 잊을 수 없는 피서지에서의 추억도 좀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피서지 하면 역시 바다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이제 처음 바다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대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막 모래놀이, 아이들이 막 모래성 쌓고 거기다 뭐 이제 하트도 그려놓고 이런 추억을 상상하면서 모래놀이를 이고 지고 또 해변가 바로 앞에 차 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를 대고 아이를 업고 이고 지고 모래놀이를 끌고 갔는데 아이가 모래에 발 당기는 게 싫대. 아, 모래 묻는 게 싫어. 아, 나 모래 묻는 갑자기. 거 싫다. 지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안고 돌아왔던 기억이 참 강렬합니다. 아, 준비물 다 준비했는데. 그렇죠. 야, 그럴 수 있어요, 또. 모래 묻는 거 싫다고. 네. 저도 제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아이가 4살 때 제 아내가 이제 바다에서 파도 보여준다고 했다가 아이를 빠뜨려가지고. 어이구. 네. 과격하시네, 또. 네. 그다음부터 바다를 거부하다가 5년 지나서 이제야. 이제서야 PTSD를 극복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기리 씨는 어때요? 이게 여름 하면 네. 바다냐, 산이냐. 혹시 이런 걸로 좀 고민을 왔어요? 사실 저는 무조건 바다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휴양지 갔다 오셨지. 그렇죠. 바다와 산이 다 있는 하와이를 다녀왔거든요. 여기 뭐 습도도 없으니까. 호놀룰루. 네, 볕은 뭐 뜨거운데. 예. 바람은 선선하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다 웃고 있어. 하와이에 그냥 햇살을 마음껏 즐기고 왔군요. 네네. 좋습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뭐 시원하게 나셔야 되는데 확실히 저는 그 아이들하고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와이프 빼고 남자 셋이서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어떤 산 속으로 캠핑을 아빠가 혼자 다 해야 돼. 맞죠. 애들이 아직은 어릴 때 갔었던 지라 아빠가 혼자 다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텐트 피고 고기 굽고 정리하고 혼자 그냥 막 준비한 건 많아가지고 애들은 모기 물린다고 징징거려. 그래서 더 큰 다음에 가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근데 이렇게 차박이나 캠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캠핑카 등록 대수가 무려 5만여 대. 이게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까 뭐 이제는 어찌 보면 캠핑카가 우리 여가 문화에 큰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까지 캠핑카는 로망이죠. 로망이죠. 맞습니다. 예. 캠핑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당일치기로 해서 제 각시가 좋아합니다. 저는 뭐 캠핑에 대해 그게 없는데, 그냥 조금 큼지막한, 제 차가 좀 큼지막한 차량인데, 거기에, 그냥, 뭐 깔고, 돗자리 깔고, 뭐 그런 식으로 노는 거죠. 간편하게 그냥 하고. 네네. 어차피 당일이니까 그냥 돌아오고. 좋죠. 굉장히 낭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모래도 싫어하고 캠핑도 싫어해요? 아니요. 이제는 또 노는 거 다 좋아할 나이가 돼서 캠핑 항상 원하고 캠핑 같은 거 보면 뭔가 로망이 딱 있잖아요. 뭐 불 피워놓고 뭐 구워먹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현실은 모기 뗀 거 아시죠? 아이고. 현실은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준비 단디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이 캠핑카를 왠지 딱 뒤에다 끌고 전국 일주를 떠나는 너무 상상만 좋죠. 해도 굉장히 좋은데 하지만 이 장기 차박
이 또 캠핑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늘면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해수욕장 주변의 그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뭐 차박 야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부족하게 되고 거기에 뭐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 때문에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쓰레기는 사실은 종량제에 담아가지고 네네.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처리하면 되는데 뭐 이런 일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그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막 샤워하고 막 모래 거기다 다 흘리고 가고 뭐 그래서 그 뉴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네요. 문제. 아니 이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용 주차장에 들어가서 하는 게 조금 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분들을 어떻게 좀 몰아내거나 그런 법적 조치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나 뭐 취식, 불을 피운 행위 이런 부분들이 금지가 되고요. 이거를 위반하면은요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 법은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휴가철인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 과태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회 위반 시에 3만 원, 두 번째 2회에는 40만 원, 3회 위반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예, 그 지역에서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장이 이 설치한 주차장도 포함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일부 민폐 캠핑족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제발 좀 품격 있는 여행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만 잘 지켜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우리를 법으로 미소짓게 해주실지 입법자들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비자를 조금 미뤄줘. 내가 장사해서 갚을 때니까 시간을 좀 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장기 분할할 수 있게 달라. 원금 몇 배를 넘는 이런 이자를 내면서 인생 망가지는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 때부터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20%를 넘어가게 하면 이자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자. 민생 변호사로 시작해 안양의 커다란 파란을 일으킨 파란의 사나이 정치계의 작은 거인 민생파 국회의원 금리투사 등등 이 별명 부자이기도 한 민생파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별명 부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회 회기가 좀 지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소감을 좀... 저를 뽑아주신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특히 가장 동안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안구에 제가 동안갑이거든요. 동안구갑이에요. 안양시 동안구갑. 예. 아 정말 훨씬 네, 딱 그렇게 되네요. 우리 가장 동안인 분들이 사시는 우리 유권자분들께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안 중에서도 갑. 네. 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님이십니다. 네, 파란의 사나이, 뭐 작은 거인, 그리고 방금 전에 뭐 동안갑, 뭐 별명이 왠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파란을 어떻게 일으켰냐면 네. 초선 의원 한 명, 육선 의원 한 명, 그래서 두 명의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해서 제가 이겼기 때문에 파란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이긴 게 아니고 네. 10년을 준비해서 2012년도에 30%대 4년 더해서
2016년도에 40%대, 또 4년 더해서 2020년도에 50%를 넘겨서 이긴 것이어서 저는 당연히 이길만 할 때 이겼다. 근데 그때 그렇게 4년에 10%씩 쌓아 올려가는 과정이 깻잎을 쌓아 올려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만나는 깻잎 정치. 깻잎 100장에다가 그 양념을 붙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장하고 푸르고. 예, 이렇게 하는 그 깻잎 정치.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정치를 통해서 그 어려운 경선을 해서 이겨냈다라고 해서 깻잎 정치 민병덕 또는 조직의 대가 민병덕.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에 1년도 채 안 됐는데 저희 당 그때 180석 저희 당의 조직부총장을 해서 전국조직을 제가 했었습니다. 뭐 21대는 파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2대 또 되신 건 이건 이제 파란이 아니죠. 뭔가 실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일 텐데 초선 때와 비교하시면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 22대 될 때에는 이제 제 구호가 이거였거든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일자라는 민병덕. 제가 작은 거인 민병덕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 불러서, 뭐, 우리 주민분들이 불러준 이름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게 친근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재선이 딱 돼서 보니까 초선 때보다의 그 기쁨은 덜합니다. 더 기쁘실 것 같은데, 두 배로. 예. 훨씬 부담감이 큽니다. 아, 부담감이 다가오네. 훨씬 부담감이 큽니다. 초선 때는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재선 대선 열심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본 과제들에 대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러시군요. 이게 또 부담감이 느껴지실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손꼽힐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일을 잘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순직 의무 군경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의원님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덕분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지금 어머니들 아버님들 정말 눈물로 지새 왔습니다. 젊은 장병들 징병제로 끌려간 전문 장병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유족들은 자식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순직 의무 군경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현충일과 달리.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낸 법인데 그것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서 그 이게 국가 기념일이 아닌 상태에서도 세 번의 기념일을 제가 같이 했는데 그 자리는 맨날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 손실보상법이나 이런 것들도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 힘든 자영업자들 이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제 국민들의 이 절절함들을 받아 안는 과정에서 그게 법이 된 거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은 우리 국민들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계신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통과법이라든지 또 아쉬운 법안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우리 21대 국회를 가장 특징 짓는 사건은 코로나입니다.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합금지가 있었잖아요. 네. 집합금지, 집합제한 하면은 가장 먼저 힘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자영업자분들이시죠. 예. 그분들이 한 1년 정도를 집합금지 당하니까 이제는 어디서 빌릴 대출도 없고 이분들의 손실을 다 보상해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외면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제가 보고 이건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팬데믹 확산 방지라는 엄청난 공익을 위해서 이분들이 집합금지를 통해서 손실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헌법 23조 3항에 따라서 특별희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세워서 코로나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여당 국회의원일 때도 때 청와대에서 피켓도 들고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겨울에 농성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법 만들었는데 불충분했어요. 불충분해서 그 상인들이 그때 다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아서 지금 잘 되고 있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했던 저로서는 뿌듯한 법이지만 또 좀 미안한 법이기도 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법 하나로 아쉬운 부분 말씀하자면 그 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등록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가맹본사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결국은 뭐냐면 가맹본사랑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 많이 풀리는데 근데 본사에서는 협상에 응해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국감하면서 협상을 주선해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100번 법을 만드는 것보다 협상 한번 하니까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해결됐다. 이렇게 될 정도로 협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그 협상권을 만들어가지고 예, 을들의 협상권인데 그 협상권을 만들어서 아, 본회의까지 올렸습니다만은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가 못 돼서 힘든 분들을 그분들이 좀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을들의 협상권이 필요하고 그것의 첫 번째 법이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입법 활동을 하시면서 실은 기억에 남는 법안도 있지만 이렇게 아쉬운 법안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용들이 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민 의원님의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깻잎정치 전도사 민병덕 의원님의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리 바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입법 활동만 보더라도 우리 민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이렇게 좀 신경 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소상공인은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네. 700만이나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거거든요. 네. 다른 나라는 이제 퇴직을 하시면 다른 걸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노후 보장책이 없으니까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일을 해야 돼요.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는 특징적으로 한 25% 정도가 소상공인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의 역할도 엄청나게 많은 고용을 하고 거기에 고용이 있고 이런 그들의 고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네.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출을 많이 버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가 핵심이어서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셨고 그 후에 좀 나아지지 않았나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니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거든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아요. 코로나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손실보상법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손실보상이 안 돼서 전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꽈락 정도의 수준이다. 코로나 때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국가가 돈을 쏟아붓고 가게는 빚을 지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 국가가 돈을 쏟아부은 것,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통화를 쫙 긁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우리 200만 원 내는 사람이 4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는 사람이 200만 원 내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져요. 소비 여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네. 미국은 돈을 국가가 빚을 지고 가게는 빚을 안 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가게가 빚을 졌습니다. 네. 가게에다가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게 돌아왔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2년이 거치되고 나서 이제 3년째부터는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지 이자하고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부담이지 그 엄청난 부담들에 놓여 있는 삼중고가 네. 지금 닥친 상황이고 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사상 최고치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인데 올해 4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61%입니다. 근데 이제 연체율이 0.6%대를 기록한 게 2012년 말 이후 11년 4개월 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2022년 말부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코로나19 기간에 사실 우리가 저금리로 또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걸 이제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작년 9월부터 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 등 이런 정책 금융 지원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원금의 이자까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좀
한계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출 금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요. 매출이 많이 나오면은 또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도 좀 짚어주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 1호 법안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세후상금과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매출이 늘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비용들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뭘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냈었냐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을 낸 거예요. 그 돈을 쏟아부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마중물을 한 거거든요.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넣어서 그걸 소비하게 되면 그것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매출을 승수효과를 내고 6배의 승수효과를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메마른 논에 한 군데 한 군데 물을 뿌려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지하수를 뽑아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서 뽑아내서 콸콸콸 쏟아지게 하는 이런 구도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네. 소상공인들의 비용은 이자 부담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다른 뭐 에너지 뭐 전기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각각 대응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 이자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이자와 관련해서 이자를 탕감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깎아줄 수 있는 것과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자를 없애줘, 깎아줘, 이자를 조금 미뤄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자를 미뤄줘.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인데 너무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장사해서 갚을 때니까 시간을 좀 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장기 분할할 수 있게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갚을 때니까 장기 분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 딱 이 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행정에서 하면 됩니다. 네. 근데 행정에서 안 하니까 법으로 저희가 강제하는 거예요. 손실보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외국 사례들은 다 그냥 행정에서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독일 이런 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의원님께서 10년 장기 분할 상환식 좀 천천히 갚자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은행권에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예, 코로나 때 대출했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한 그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한 대출이거나 거기에서 보증한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는 안 되고 전부로 좀 확산되면 좋겠지만 그건 은행이랑 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보호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게 수치적으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좀 갚아야 되는 금액? 우리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을 갚아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3년 내에 갚아야 된다면 네. 3년 내에 3,600만 원을 빌리면은 2년 거치 3년 동안 해서 갚아야 되니까 3,600만 원을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을 10년으로 쭉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한 30만 원? 한 30만 원씩을 갚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이 이자 부담에 있어서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숨통은 트이는 거죠. 확실히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22대에서는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법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또 한번 열어볼까요? 자 민병덕 의원님의 초특급 민생법 두 번째 법안은 빚이 없는 완벽한 행복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입니다. 예,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해야 한다. 예, 해서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부업법 또 이자 제한법을 내셨었는데 그 법안이 재발의되는 겁니까? 어렵다 보면 내가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좀 부당하더라도 그것을 얻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자의 늪에 덫에 걸려서 원금 몇 배를 넘는 이런 이자를 내면서 인생 망가지는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 때부터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까와 관련해서 형벌을 하면 되잖아. 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형벌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걸릴 때 문제입니다. 걸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민사적으로 그래서 이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민사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분들도 불법 사금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못 벌게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20%를 초과하는, 초과하면 형사적 처벌도 있지만 20%를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30%로 했다 그러면은 20%에서 30%인 그 10%만 무효예요. 예. 그러면은 그 불법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걸리면 30% 받고 다 받는 거고 걸리면 20% 받으면 되고 10%만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손해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아예 원천봉쇄를 하자. 예, 원천봉쇄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20%를 넘어가게 하면 넘어간 부분만 무효로 하면 안 되고 아. 그 이자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자. 이 정도 강하게 해야지 이자를 불법으로 취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예전에 약간 개항대 같은 술잔 좀 세죠. 일정, 일정 수준 넘어가면 아예 그냥 다 없어져 버리게 예. 하는. 저는 이제 그 이거 두 가지로 나누는데 미등록 업자가 있고 등록 업자가 있어요. 등록 대부업자가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있는데 미등록 대부업자는 여기가 불법의 원상 아니에요? 그 인체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대부업을 등록해서 하셔라.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미등록 업자의 이자에 대해서는 그 20% 범위 내든 20% 범위 바뀌든 다 못 바뀌어야 됩니다. 등록하신 업자들은 법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법 범위를 넘어가면 원금은 아니고 이자는 못 받게 하는. 원금은 받게 하고. 확실한 예. 네. 경제적으로 확실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가해서 아 내가 불법적으로 해서는 돈을 못 버는구나 결과를 줘야지 이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는 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군요. 아 보통 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합법적인 업체를 이용해서 불법 대부업을 한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 인터넷에서 보면 합법적인 곳입니다. 네네. 거기다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합법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 뒤에 뒷단으로는 이제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 국감 때 이런 걸 많이 지적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불법 사금융 피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상담 건수가 64,283건으로 2020년 대비해서 거의 지금 3,00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불법 채권 추심이 급증한 게 특징인데요. 그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수취 유사 수신 사례도 지금 크게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 늘상 그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불법 사금융 철저하게 조사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대부업 불법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속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 지금 금감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네. 이 정말 이 바닥에 너무나 많은 이 미등록 대법자들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안 걸리는 범죄들 암수범죄라고 이것이 부지기수인데 이걸 무서워서 그분들이 그 약간 험한 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근절이 되지 않느냐 수요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요새 뭐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 합법적이다 뭐 빨리 뭐 잠깐 쓰고 돌려줘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불법인 경우가 참 많고요. 이게 또 문제인 게 뭐냐면 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대출이 요즘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지자체가 감독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서는 단속 권한이 법적으로 불명확한 점도 좀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내실 대부업법 개정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도 좀 담아두셨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속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불법을 한 사람들이 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이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 법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그 없애는 방법이 미등록업자의 불법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 이자를 전부 없애야지만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줘야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수긍이 가는 법안인 것 같고요. 정말 네. 그 무서운 금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정해진 금리만 받게 하자. 네. 아니면 다 취소를 해버리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소상공인 법도 그랬고요. 이번에 이 대부업법 개정안도 역시 금융약자인, 뭐 서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 게 딱 느껴지는데요. 법안 통과 바라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통과되면 어떤 효과 의원이 기대하고 계신가요? 뭐 저는 이제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그리고 좀 은행의 공공성,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에다가 공공성을 조금 더 부여하든지, 아니면 전 그거보다는 좀 공공은행이 조금 좀 설립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 공적인 기능을 하는 은행, 신용도가 좋아야지만 돈을 빌려주잖아요. 신용도 나쁜 분들은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실제로 필요한 분들은 그분들이잖아요. 금융이 우산을 치운다는 게 어려울 때 우산을 치우잖아요. 버텨주지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라든지 이런 구도들이 나와야지 불법 사금융을 막으면서 그 필요가 이런 그 공공은행 이런 쪽으로 같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소개해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법안이 연결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 가게 매출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간혹 대부업자까지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또 지옥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현재 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네. 또 자리를. 제가 초대위원장입니다. 전국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초대위원장이요? 네, 초대위원장입니다. 제가. 어깨가 그만큼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제가 눈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오늘 별명 하나가 더 정말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킴이. 지킴이. 예, 당연히 있을 것 같은 별명이기도 한데요. 소상공인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고. 소상공인의 아버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또 실제적인 그 직면한 문제들을 알고 계시기 법안들을 좀 내신 것 같은데, 오늘 민현님과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어요, 기리 씨? 아, 저도 별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항상 찾는 분들 있잖아요. 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형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볼게. 정말 아는 형님 같은, 그 아는 형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막혔을 때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는 형님. 우리 해결사. 병덕 형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할게. 내가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면 제가 다 해결하죠. 우리 동생 일은 다 해결해야지. 이야, 또 너무 든든한 또 형님이시기도 하네요. 아, 어떠셨어요, 우리 전민기 팀장? 저도 살포시 형님이라 좀 한번 불러보겠고요. 그 세종대왕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그리고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행할 수 없다. 이 서민이 원하는 법을 끝까지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의원님,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도록 항상 비상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위정자다. 야,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게 하고, 그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해라, 비상한 각오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분은 애민 정신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듣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 어린 그런 애민 정신이 있었던 분으로. 야, 임주혜 변호사도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제가 요새 봤던 기사 중에 가장 좀 가슴 아팠던 기사가 서민들이 10만 원, 20만 원을 막 그런 불법 대부업 제의 빌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의자가 아니에요. 주의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해보면 왜 그 10만 원, 20만 원을 그런 업체를 통해 빌렸어야 했는가, 이런 부분부터 사실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금융에 있어서의 어려운 조그만 금액, 500만 원, 100만 원 정도까지는 신용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기본 금융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합쳐져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민생 경제에 정말 핵심을 좀 짚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로 삼행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자진해서 삼행시? 네, 바로 운 띄워드리죠. 네. 민병덕 의원님. 네. 병든 서민 경제. 덕? 덕을 듬뿍 담은 치료법 좀 만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삼행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오늘 자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입법 이어달 얘기를 추진하고 예.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의원님이 또 계세요. 이 입법 이어달 얘기 어떤 취지로 하고 계신 거죠? 수많은 법안, 15,000 개 정도 되는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기존에 폐기된 법안들 중에서 이거 엄청나게 좋은 취지의 법안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달랑 써버린다는 게 참 민망한 노릇 아닙니까? 그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설명하게 하고 그 법안을 받는 사람은 나는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 나는 입법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다. 이것은 새로 하는 의원님의 민망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과거에 고생하셨던 의원님을 배려하는 예. 이 문화를 만들자라고 예. 해서 만든 게 제가 만든 게 입법 이어달리기입니다. 이건 뭐 꾸준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이어달리기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한 22대 국회 포부도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아니고. 제 아이들이 셋인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 나이가 되는 30년 뒤의 모습을 상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안 되겠지. 기운은 좋아져야 되겠지. 근데 사람들 간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갈등이 너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려면 소득 재분배들을 통해서 이런 걸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자산 이득보다는 노동 소득이 더 높아야 되겠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그 공감이 된 후배에게 내가 일단 하고 후배에게 또 물려주는. 그래서 30년 뒤에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이것이 저는 제 목표고 우리 지금과 미래의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 속에서 공론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겠다는 게 제 아주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야, 확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진짜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서민들 또 시민들이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점심을 먹거나 네네. 꼭 이 나른한 오후가 되거나 할 때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죠. 그렇죠. 네. 이 커피 한 잔 수혈은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엔 정말 이색 카페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아, 예. 저 그런 카페도 봤어요, 예전에. 수영장을 이제 리모델링 하지 않고 그대로. 네. 천장도 굉장히 높고. 오, 신기하네요. 예. 그 한때 그 공장형 카페 그렇죠. 공장 폐 공장 사가지고 네. 거기 엄청 크게 거기 네. 카페 해가지고 빵도 팔고. 맞아요. 근데 저도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옆에서 가끔씩 이렇게 큰 소리로 화상 전화를 하거나 이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예. 자, 오늘 사연 또한 카페 민폐족에 대한 사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41, 42, 60, 65. 얘 말아, 내가 다 죽여줄게. 죽여줄게. 와, 야, 덥다, 더워. 야, 친구, 오늘도 죽이냐? 아, 좀 작작 죽여라. 아, 근데 너 과제는 좀 하고 노는 거야? 야, 과제? 야, 나는 학점 따위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지금, 당연히 지금 안 했지. 야, 그 공부를 좀 게임처럼 해봐. 오, 얘 다 죽었다. 야, 자, 민기야, 이거 봐라. 내가 오늘도 인류를 이렇게 구해냈다. 야, 그러다 네가 좀비 되겠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냐? 어? 아, 이거 에어컨 고장났네. 아, 그렇잖아. 내가 이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거, AS가 엄청 밀렸다고 일주일 후에 나온대. 아, 야, 안 되겠다. 우리, 그, 냉방 찾아서 좀 떠나보자, 친구야. 그래. 그럼 그 쉼없이 에어컨이 빵빵 나온다는 그 멋진 세상. 가자. 얼음 왕국으로, 고고고! 아, 여기서 게임을 하니까 더 잘 죽이는구만. 야, 그걸 적당히 죽이고 숙제 좀 해. 아이, 쟤들 또 왔네. 대체 몇 시부터 와 있는 거야? 말 마요. 이미 5시간째예요. 가만 있어봐. 지금 쟤네들 컴퓨터까지 들고 온 거야? 제가 보니까요, 사장님. 지금 한 사람은 숙제하고 있고 한 녀석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지금 계속 뭐 죽인다고 난리잖아요. 아, 그러잖아. 손님들은 또 왜 이렇게 없어? 아니, 쟤네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시끄럽다고 나가고 왔던 손님도 나가고 이러다 망하겠어요. 아이, 더는 안 되겠다. 저, 손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뭐가 곤란하죠? 저희 이 커피 시켰잖아요. 오, 나 죽었어, 죽었어. 죽어, 죽어. 어, 뭐야? 날 죽여? 아, 이 학생이. 선생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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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우. 아, 그나저나 지금 여기서 몇 시간째입니까? 거기다가 컴퓨터까지 떡하니 올려놓고 지금 카페 전세 내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장님, 제 돈 내고 커피 주문했고 그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공부요? 지금 어딜 봐서 공부야? 아 참, 저 손님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시면 저 영업 방해로 고발합니다. 아이, 망했네 진짜. 영업 방해 고발. 지금 당신이 내 영업을 지금 방해한 거야. 내가 지금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했는데 이거 아이템 어떻게 할 거야. 업무방해? 아휴, 여기가 지금 무슨 게임방이에요? 게임방이어도 업무방해 아니겠다. 야야, 그 싸워봤자 피곤하니까 저 길 건너 카페로 가자. 거기 새벽까지 하지? 아 그래 그래, 거기 가자. 거기 24시간 겨울왕국으로 가보자고. 레디고. 자, 아 카페에서 이렇게 게임을 아주 요란벅적하게 하는군요. 아유. 진짜예요 이거? 와. 그러니까 말이죠. 뭐 카페를 마치 저 게임방처럼 이용하고 있는 손님. 아 근데 이거는 네. 너무 심했죠. 지금 5시간이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고 어쨌든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덥다 그래도 이건 좀 눈살 시퍼러지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데스크탑을 갖고 온 거예요. 어머, 어머. 노트북도 아니고요? 네, 어머. 그래서 이거 한번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말이 되나? 데스크탑을? 강심장이네요, 이거. 맞아요. 진짜. 야.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다는 일인 거죠? 맞습니다. 한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등장한 일명 카공족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 지난 4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벅왔는데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고객이 테이블 두 개를 차지한 채 노트북과 대형 모니터를 올려놓고서 사용하는 모습이었는데 멀티탭까지 챙겨와가지고 연결한 상황이었고 이거가 더불어서 뭐 진짜 데스크탑 갖고 온 분들 그다음에 멀티탭 갖고 와서 여러 개 충전하는 분들 뭐 등등등 그 당시 함께 이슈가 됐습니다. 야, 사실 요즘에 카페에서 노트북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스크탑. 그렇다면 이제 모니터도 가져와야 되고. 그쵸. 그리고 저 한번 봤었는데 예전에 프린트기도 가져와서 맞아요. 프린트를 해서 또 이슈가 된 걸 제가 본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작년에 그게 네. 바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영업자분께서 이제 사진을 올린 건데 네. 네. 한 가게의 카페 프린터기를 직접 진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가량 개인 업무를 처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카페 점주들은 이제 선을 넘는 이런 민폐 고객들의 행동 때문에 매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런 호소의 글이 꽤나 많이 올랐었습니다. 대단함. 자기의 영업 공간으로 만들어놨네요. 프린트기까지 가져가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연처럼 영업 방해로 볼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카페는 원래 뭐 디저트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돈을 냈잖아요. 네. 음료수는 구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컴퓨터 같은 걸 갖고 와서 좀 소란스럽게 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영업 방해. 이게 사실 방해하는 행위일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쵸? 소음이 심하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방해입니다. 역시 센스가 남달랐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한적인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내가 카페에 들어가서 음료를 주문했다면 뭐 노트북 정도는 켜고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뭐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역시도 카페의 본연의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좀 어렵게 하는 그런 행위도 업무 방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 판례에 따르면 이제 카공족이 장시간 동안 이 카페 자리를 차지하고 또 주변을 좀 소란스럽게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함으로써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면 처벌이 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공부하고 그렇죠.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떼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손해가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갈등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네네. 그 프랜차이즈 일부죠.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장시간 매장을 이용하는 카공족들에게 그 추가 주문을 좀 요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한 매장에서는 3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이 내용을 공지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 제한은 본사의 방침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맹점 상황에 따라서 점주들이 재량껏 운영하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3시간이 지나면 추가 주문을 해야 된다. 네. 아니면 나가라.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이거는 또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점주 입장이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손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내가 한 잔 시키고 뭐 쭉 앉아 있다는데 그게 또 침해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하지만 이럴 때 적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적 자치. 결국 카페에서는 이런 걸 원칙으로 내세우고 3시간 넘게 있으려면 한 잔 더 주문해야 된다. 이건 카페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 가게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아하. 대신 카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잘 알릴 수 있도록 크게 뭐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계산대 앞에 이런 부분을 안내만 해놓는다면요. 기본적으로 이 둘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왜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었어요. 식당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 숟가락 달라, 뭐 너벌 그릇 달라, 뭐 한 두 명이 와서 그릇 막 10개씩 쓰는 경우에 숟가락 교체비 500원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근데 그 경우에도 숟가락 교체비 500원이 아주 크게 써있고 사전에 안내만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이것은 그 해당 업장의 방침이고 이걸 잘 알리기만 한다면 원하는 분은 이용하면 되고 원치 않으면 이용하지 마는 것으로 이거를 좀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페 눈에 띌만하게 3시간 이상 이용하실 거면 추가 주문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고지를 해두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예전에 그 전기도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래 전기를 쓰면 절도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서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전기값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기도 어떻게 보면 재물로 보고 있어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절도죄가 적용이 되면은 형법에 따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타인의 재물, 그러니까 타인의 전기를 이렇게 무단으로 쓰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되는 거 많은데 우리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휴대폰 충전기 갖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일 때 네네. 대기실에서 충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에서 휴대폰 정도는 좀 간단하게 충전한 경우 한 번씩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있죠.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이런 모든 경우까지 이거 지금 절도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정도, 수단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절도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의 소비라면은 절도 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절도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저 물 셀프라고 해가지고 무슨 약수터 같은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노란 통에다가 물 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확실히 모니터 올려놓고 장시간 카페 이용하고 막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매출의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19년 한국 외식산업연구소에서 개인 카페 그 손익 분기점을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한 카페에서 한 손님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하면 약 1시간 42분을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2분이라는 건 또 어떻게 산출했냐면은 네네. 8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크아웃 비율이 29% 되고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의 그 손익분기점을 토대로 이게 산출을 한 결과인데 그리고 또 이 카페 점주들에 따르면 46제곱미터 규모, 그러니까 13에서 한 14평 정도 되는데요. 이 매장을 하루 12시간 운영하면은 그 여름철과 겨울철 한 달 전기요금이 평균 40에서 50만 원 정도이 나오고 그 외 계절은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 한 명이 이 장시간 좌석을 점유할 경우에 매출 피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얌체족이 아닌 이상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장시간 밖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좀 대안이 없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이제 취준생들이 갈 곳이 없나 봐요. 그래서 주변 뭐 공공도서관이라도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객에 비해서 공부할 공간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들 많이 하고요. 지자체 등에서 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이 공간을 좀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공공장소가 부족하니까 카페가 대안이 됐던 건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자 공공장소 활용 이게 다시 한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카공족 민폐 사연을 좀 다뤄봤는데 요거 한줄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네 김규리 한줄평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려면 3시간 미만으로 하루 종일 하려면 집으로 갈까요? 마지막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가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게 더 있고 싶다면 음료 한 잔 이상은 좀 예의상 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자, 뭐 카페고 영화관이고 캠핑이고 요즘 민폐족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립니다. 굳이 법까지 논하지 않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법으로 죄를 묻기 전에 배려와 이해가 가득한 세상이면 훨씬 행복하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